이데일룬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흐름 좀 뭐 주요 아시아 증시들은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상승력을 가져가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1%대 낙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떻게 흐름 체크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한국 증시가 그동안 좀 하락세에서도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좀 보여준 거에 비해서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뭐 중국 공세 우려감과 함께 미국 증시의 하락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중국 시장은 좀 되돌림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되돌리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팽배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,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세가 시장의 좀 약세를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만의 하락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수급을 좀 받아줄 만한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점에서 한몫하고 있는 부분들은 환율의 상승세도 좀 하나 좀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워낙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원달러 약세가 워낙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의 꼬임 현상이 아직도 풀려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지금 환율 1,563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.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지 않는 그런 흐름들인데요. 오늘 장에서 좀 마감까지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? 네, 사실 지금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면서 좀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. 하고 있고요. 특히나 또 오늘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최근 인도네시아 팜유의 수출 금지에 따른 수혜주라고 불리웠던 종목들도 고점을 좀 터치를 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렇다라면은 그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중소형 정책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이제 5월달이 들어가서 6월달에 들어가면 정권의 교체와 함께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정책주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중소형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뭐 1기 신도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좀 건자재가 흐름들과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의 섹터의 흐름들도 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 정책주 순환매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뭐 파묘 관련해서 수혜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장에서 샘표는 21%까지도 낙폭을 나타내고 있고요. 제이씨케미칼도 한 10%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차익 실현에 대해서 관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정책주 그리고 중소형 건설 건자재 쪽 의료 섹터 이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십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